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의 어린이들이 우리 해군과 한국일보사의 초청으로 서울에 와 청와대에서 유경수 여사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이들은 남산 어린이회관에서 갖가지 시설들을 신기한 듯 눈여겨 살펴보고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시가의 높은 빌딩과 고가도로를 놀라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 동해안 기동작전에 참가했던 세계 최대 아메리카 호에 뒤이어 미 제7함대 기함 오클라호마 호가 신선 방문차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사령관 머리스 와이스터 중장을 비롯한 승조 장병들은 관계자들을 예방하고 서울과 인천 등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충청남도 서산과 당진에 해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건설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닷물을 막아 서해안의 지도를 바꿔놓게 될 이 사업은 연약 집안의 기초공법으로 화학섬유로 제작한 매트레스 보선 작업을 통해 방조제 공사 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980년에 시작해서 85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벌이는 이 공사는 서산군 화곡리와 당진군 교로리 사이에 두 개 방조제를 건설해서 새로운 땅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전체 유역 면적은 31,215헥타르나 되고 방조제 길이가 7,780m, 개발 면적은 7,700헥타르에 이릅니다. 제30회 가을국전이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현대미술활동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국전에는 동양화, 서양화, 조각작품이 출품됐습니다. 대상을 탄 조각작품은 조각이 갖고 있는 양의 세계를 잘 나타낸 작품이며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방법을 응용해서 가장 현대적인 감각의 작품들이 많이 선보였습니다. 중후한 질감으로서 유화의 맛을 보인 서양화 구상 대상 작품 토착별곡. 동양화는 예능과 같이 전승적인 작품이 많아서 창작적인 작품 태도가 아쉽다는 심사위원들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제35회 황금 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야구 쟁패전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야구를 마무리 짓는 이 대회에서 주력의 경북고등학교가 광주진흥고등학교를 6대0으로 이겨 청룡기 대회와 봉황기 대기에 이어서 황금 사대기까지 차지함으로써 올해 3관왕이 됐습니다. 아 la ville de Séoul. 52대 27, 일본 나고야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독일 바덴바덴에서 88년 올림픽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 올림픽을 개최하는 14번째 나라이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된 나라입니다. 88년 올림픽을 주최하게 된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면서 성대하고 모범적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한데 뭉쳐져야 하겠습니다. 국민화합과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새마을 일꾼 행진대회가 서울에서 서부전선 공공호지에 이르는 길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전방 견학을 통해서 안보의식을 높이며 새마을운동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마련한 이 대회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남녀 678개 조 3,400명이 참가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산간에서 전국 산불 진화 기동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 시도의 산림관계관과 산림청 항공대 등 98개 전국 산불 진화 기동 소방대 요원이 참가해서 고성능 동력 펌프와 헬리콥터에 의한 입체적인 진화 훈련을 가졌습니다.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고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훈련이었습니다.